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음,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좀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어제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음, 외국인 매매 패턴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매도 우위다. 자, 우선, 어저께, 공매도, <laughs> 네. 아, 이거 엄청난 시장의 반응을 줬죠. 코스피, 코스다. 제가 알고 있기로 코스피는 역대급으로 네. 올랐다고 네. 들렸는데, 네. 사실인지라, 그리고 오늘 증시는 또, 아니, 어저께, 뭐, 예를 들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상한가라든가 네. 뭐, 대형주들이 막, 맞아요. 굉장히 10%, 20% 올랐는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한번 들어가려고요. 일단은, 뭐, 임팩트가 워낙 컸다. 네. 아 그런데 뭐 과거를 본다 하더라도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어,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요인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타이밍 상 여러 가지 상 어, 굉장히 임팩트가 크게 반영이 됐고 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을 있고요. 뭐 제가 11월 전망자료를 반전 네. <laughs> 12월 10월 30일에 썼거든요. 네. 어, 근데 그게 되게, 시장이 이제, 언더스틱이 나왔지만, 올라간다라는 톤이었는데, 어제처럼 올라갈지, 또 오늘처럼 내려갈지. <laughs> 그 어... 누가 알겠어요? 그건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큰 흐름상으로는 네, 네,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열어놓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렇게 올라갈지, 그 얘기해주셔서 생각나는 게, 기적화TV도 계속 게스트분들이 많이, 전문가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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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오시는데, 그 누구도, 네. 어제의 단기상승. 그... 역대급 상승을 대부분 이제 안에 아, 네, 단기적으로 크게 오를 일은 사실은 없죠, 대구 했는데 갑자기 공매도 정부의 정책 발표하면서 올랐었는데 저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일단은 뭐 네. 공매도 금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어, 뭘 봐야 될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네. 방향성을 바꿀 만한 팩트는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역대급으로 올랐는데 그 정도 방향성을 바꿀 수도 그렇죠. 있지않아요 근데 <laughs> 네, 과거 패턴이 세번 있었어요. 2008년 네. 10월에 한 번, 2012년 8월에 한 번, 2020년 3월에 한 번. 아이 때도 공매도를 금지했던 금지했었죠. 건가요? 네. 전면 아 금지. 그때 패턴을 보면 재밌는 그림이 1400대에서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어, 공매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이때는 오르지도 않았네요 1000포인트가 깨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좀 안정을 찾았고 네. 2011년 8월에는 그래도 좀 반등을 했다가 다시 저점을 새로 만드는 과정이 네. 있었고 어, 코로나 때도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있었는데 1700대에서 금지를 했는데 1500이 깨지는 그림까지 한번 나왔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 금지가 하락하는 흐름들을 뒤바꾸는 그러니까 증시 방향성에 미치는 내용은 제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외국인이 2008년하고 2020년엔 주구장창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방향성이 바뀌기 보다는 변동성을 일부 제어해주는 음, 그런 양을 주는 정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의 변수로 봐야지 야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금지 됐으니까 시장이 상승이야 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변수였고 핵심은 외국인 매도다 아, 외국인이, 이때 보시면은, 외국인이 매수하거나 좀 매도를 잦아드니까 반등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러다 외국인 매도하니까 새로운 저점을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 매매 패턴을 좀 꼼꼼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인 투자자와 뭐 기관 투자자는 뭐 특별한 특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방향성을결정짓는 건, 어, 외국인 매매 패턴이었다. 근데 어제는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급등시켰고, 오늘은 또 매도를 하면서 시장을 좀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공통된 특징은 딱 하나 있어요. 쭉 커버. 그러니까 음, 2016년부터 공매도 잔고가 데이터로 나오는데 20년 그러니까 코로나 때 공매도를 금지하니까 9조 9천억이었던 공매도 잔고가 7조 2천억까지 훅 떨어졌어요. 활 걸어질만해. 어, 코스닥도 3조 5천억이었던 게 2조 4천억으로 1조 2천억이 훅 떨어졌고 이번에도 훅 떨어질 거예요. 어, 그동안 떨어지고 있었지만 훅 떨어질 텐데 자 그러면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것들이 좀 반등을 하는 건 맞겠죠. 그리고 좀 안정적인 것도 맞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은 좀 말씀 을 많이 안하는데 저는 좀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 선물도 쇼커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음. 외국인 선물 누적이 (9월 14일) 이후 (5조 4천억을) 매도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매도 구간이라서 이거를 좀 끌어올리려는 힘들이 좀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어제는 뭐 워낙 예상치 못했던 급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를 못 했는데 이 등락 과정을 통해서 외국인이 포지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을 있고요. 제가 어제 저녁까지는 확인을 못 했다가 오늘 새벽 가서 확인한 건데 이거 보시면은 진짜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인이 많은 분들이 어제 뉴스나 언론을 보면은 외국인이 2차전지 쇼커버 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이 11월 6일, 어제에 11월 6일날 외국인 순매수를 보면, 반도체, IT가전, 화장품 의류, 에너지, 제약바이오, 은행, 이런 업종들을 샀어요. 뭐, 반도체나 IT가전, 화장품 의류, 이런 업종들은 공매도 규모가 큰 업종들이라서 쇼커버가 일부 들어왔다고 라할수 있는데, 철강하고 화학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는 여전히 매도이거든요. 쇼커버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외국인은 그보다 많은 매도를 했든지, 쇼커버를 안 했든지,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철강 화학 업종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점들은 오늘 좀 11월 7일 날 증시가 좀 빠지는데, 어, 이천재가 급등했다가 다시 되돌리는 과정에서 외국인 스탠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좀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외국인이 샀던 업종 그대로 매도를 했고 철거 업종을 또 매수를 했어요. 이차 연지에 대한 매수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차 연지가더 뭐 급등을 한다?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어제 같은 급등이 연속적으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당분간 이런 쇼커버링 매수 좀 지속될 수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 음... 레벨 자체가, 그러니까, 고매도 잔고매 레벨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조 정도, 코스닥 기준으로는 이 정도 레벨까지 본다 하더라도 2조 정도 쇼커버링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실 것 중에 하나는, 이거를 보시면,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쇼커버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0년에 어, 한 단계 레벨업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 어, 공매도 금지 직후 쇼커버링이 나왔을 때는 증시가 폭락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커버링이 나왔던 거고 증시가 안정을 찾고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쇼커버링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그림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봐야 될 거는 공매도 금액이 높은 애들을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음, 특히 IT 가전, 화학, 제약바이오, 반도체, 철강, 은행, 소프트웨어, 인터넷 뭐 화장품 무류 같은 업종들 이런 업종들은 조금의 호재만 있어도 퉁퉁 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네, 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좀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어제 같은 급등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음 외국인 매매 패턴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하고 매도 우위다 특히 이차전의 소재에 대한 매도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급등세가 어 지속되기 좀 어렵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IT 가전 화학 2차전지 쪽어 제약바이오 반도체 게임주겠죠 이쪽은 게임주, IT 하도요 이런 쪽에 공매도가 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어, 코스닥이 어제 더 급등을 했죠. 음, 그런 그림들이 코스피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피 보면 좀 업종별로 좀 많이 분산이 되었는데 반해서 어, 코스닥은 I.T.가 전한 화학에 거의 음. 2조 넘는 금액이 몰려 있어요. 음. 어, 제약과 요 반도체까지 합치면 한 3조 이상까지 몰려 있기 때문에 소수업적인 몰려 있기 때문에 네. 어, 쇼크 머니 들어오면 코스닥의 반등 흐름들이 좀 강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어제 아무래도 어쨌든 제일 컸던 종목 2차 전지인데 네. 2차전지 급등세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어제 급반등이 나왔죠. 급반등이 나왔어요. 음, 근데 볼 거는 예고편이 계속 있었어요. 뭐냐면, 어, 제가 이 뒤에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네. 증시가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MACD 오실레이터는 이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죠? 이게 MACD 오실레이터라 그래서 기술적 지표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보조 지표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에드 크로스보다 좀더 빠르게 지표를 체크하는 건데 보통 이게 떨어질 때는 이게 나빠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면 보통 이걸 상승 다이버전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가와 반대 흐름이 나오는 것을 다이버전스라 그러고 주가는 하락하는데 이 보조 지표들, 기술적 지표들이 올라간다. 어, 그러면은 아 조만간 위쪽으로 올라가겠구나 라는 그림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너무 급등을 했죠 근데 아마 오늘 이 정도 절반 정도 되돌리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저는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종목을 특별 특정지어서 말씀드리지 못하니까 2차전지 주간 차트를 보시면서 200주 이동 평균선을 깨지 않으면. 지금 흐름들이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반등이 나온다면, 어 1차적으로 어제 종가, 어제 고점 근처가 1차적인 저항대고요. 그리고 좀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은 6,000포인트에서 6,200포인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제 좀 정리를 하신 분들이라면 어 굉장히 화면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어제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조금 기다리면 어제 가격까지는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올라올 때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 있고, 또 생, 신규 투자하신다는 분들은 네.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시면,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 반등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네. 이 외국인은 2차전지 어제에도 팔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 개인들이 샀는 거면, 네. 어제 뭐 어떤 특정 2차전지용의 상항가뭐 어떤 거 대형주라도 10% 20% 오른 거는 개인이 끌어올린 건가요?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봐야 될 거고. 개인이 그만큼 이제, 어, 공매도가 없어진다? 음.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못 올랐는데 이게 사라지면 이제 2차 전지는 오를 거라 생각했다라는 그게 확률이 좀 높은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규모를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철강업종 하나를 지금은 2천억을 샀어요. 근데 외국인이 매도가 줄어든 건 맞아요. 어, 철강업종을 천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힘이 훨씬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기관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관도 쇼커버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확실한 거는 외국인이 아직까지, 어, 차는 소재에 대한 스탠스를 바꾸진 않았다. 다만, 이전보다 확실히 매도 강도는 줄어들었다. 어, 왜냐면은 일정 부분 쇼커버링 매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라서 지금 뭐 시장이 폭락하고 등락을 보이고는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아마 이 정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투자 포인트로 삼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까 또 타이밍 좋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 좀더 짚어주신다면요. 타이밍이 좋았다는 얘기는 결자 해지가 있었죠. 측근금리 하락하고, 달러 하락반전하고. 그러니까 타이밍이 좋았다는 거는 일요일날 중매도 금리가 발표될지, 그리고 곧바로 월요일부터 금지를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 그전에 뭐 뉘앙스라도 없었나요? 그전에 뭐 시그널이라든가. 음...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고 얘기가 있었지만 금요일에 금융위에서 전면 공매도 금지를는 아직까지 적극 검토하지 않고 아, 있습니다. 금융위에서 라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적극적으로. 그거 얘기하고. 그게 보도자료로 나왔어. 보도자료 나왔고 그러다가 갑자기 일요일 날 발표한 거예요. 일요 일 어디서 발표한 거죠? 금융위. 금융위에서. 금융위에서. 부처가 다른가요? 모르겠습니다. <laughs> 안에서 부서가 다른 건가? 아, 그래가지고, 어, 저도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 왜, 왜 물어보시냐라고 했는데, 갑자기 뉴스 속보로 공매도 전면 금지, 아. 월요일부터 시행.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던 사람도 여기에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최근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었고, 금요일날 미국 증시1% 넘게 올랐고, 여기에 갑작스러운 공매도 금지란 이슈로 인해서, 어, 시장에 임팩트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음, 임팩트가 센건 맞았고 거기에 따른 어, 급등 그 다음에 되돌림 음,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의 증시흐름들을 단순하게 공매도 금지 여부를 떠나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를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음 앞서 말씀드렸던 음, 임팩트가 있었고 타이밍이 좋았다라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꺾였고 달러가 레벨 다운됐고. 글로벌 증시는 반등하는 과정에서 앞서 과거 사례를 보시면은 시장이 급락할 때 공매도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반등할 때 공매도금지가 부스터를 달아준 거죠. 그래서 급반등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인가? 저는 좀 길게 보면은 무하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채권금리는 직전 저점, 달러 인덱스도 여기 중요한 분기점. 어 글로벌 지수 여기 660 포인트라는 저항대에 딱 맞물려 있어서 잠시 쉬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썼던 거는 굉장히 좋은 시간널 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 잠시 쉬어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미도 금지 임팩트 어, 굉장히 센 펀치로 인해서 좀 급등을 했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어, 며칠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급변을 하는 이유가 뭘까? 뭐. 며칠 안 됐어요. <laughs> 며칠 월요일에 아주 급등하고, 오늘은 네.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5% 금리 간다. 어, 5% 넘어서 5.2 간다, 5.5 간다, 6%도 간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불과 몇 주거든요. 코스피 2200 깨질 수 있다. 라고 했던 게 2주 전이에요. 지금 근데 갑자기 2500 갔다가 다시 2400 초반으로 가는 그림. 이렇게 시장이 급반등, 급등락을 보이는 이유는, 지금은 좀 쏠림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제가 뭐 방송을 보셨던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마다 들고 나오는 건 재기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 조지소로스라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내놓은 이론인데 어 보통은 많은 분들이 적정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적정 가치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는 못 봤죠.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죠. 이게 이분이 얘기한 거는 시장이 적정 가치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나올 때는, 아, 여기서 벗어났으니까 여기가 고평가요. 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 왜냐면은 가격 변수와 투자자들의 심리와 그리고 경제지표, 이런 이슈 이벤트들, 이런 것들이 순환고리가를 만들면서 안 좋은 것들만 반영하든지 또는 어떤 땐는 좋은 것들만 반영하면서 과열,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이 안에서 우세적 편견, 그러니까 한쪽에 꽂히게 되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생각을 해보시면 채권금리가 올라갈 때 호재는 싸그리 무시됐습니다. 어 ISM 제조업지수 지난달 거 그러니까 10월 지표말고 9월 지표를 보면 ISM 제조업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음. 그리고 가격 물가도 떨어졌고 뭐 물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생산지수나 이런 것들 올라서 좋게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건 다 무시되고 야 공직표가 반등했어 집권금리 급등하겠네 라고 하면서 급등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사람의 발언 에크먼의 발언으로 특음이 갑자기 꺾인거죠 그게 얼만큼 심리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다행히 그런 변화들이 좀 변하면서 나타나면서 과한 흐름들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중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어떤 이슈 이벤트 악재가 있는데 가격이 이걸 반영하면 이 악재의 무게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지표가 증시가 급락하는 만큼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이 변수의 힘이 점점 약해지겠죠. 반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변곡점이 나타났던 게 11월 말, 10월 말, 11월 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권금리가 오른 데는 금리 인상은 거의 없었어요. 여행이 네, 통화 정책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는데 경기가 일단 좋았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이게 GDP 성장률 전망인데 6월 말만 하더라도 1.1 정도였던 게 지금은 2.3입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4개월 반 만에 연간 GDP 성장률 전망이 두 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경기가 좋아서 금리가 오르는 건 괜찮은데 8월부터 이슈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8월 초에는 재무부가 채권 발행 더 많이 한다. 9월에는 유가 레벨업됐다. 9월 후반부에는 FMC 이후에 와 고금리 장기화 될 거야라는 걱정들을 했고 그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에서 악재만. 고용이 좋은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급등을 했고 5% 넘는 그림을 보여줬다가 이것도 10월 말, 11월 초에 모든 게 해결되는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은 10월 말에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다시 수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줄인다고 발표했고요 요거를 해결해줬죠 그리고 유가는 지금 80달러예요 그리고 경기지표들이 부진했고, 공용지표 부진했어요. 요기 바뀌었죠. 가장 컸던 건 11월 FMC에서 시장에서 좀 시장을 달래주는 듯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할 만한 파월 연준 회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시장이 확실하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런 흐름과 맞물려서 공매도금지 이슈가 들어오니까 타이밍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벤트에 시장이 과격하게 반응했다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FMC 얘기하자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FOMC에 대한 관심도 이제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음. 게 그만큼 이제 금리 예산도 거의 끝나가는 네. 타이밍 같은데, 이번 FOMC에서 의미 있었던 포인트는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런 말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9월 FOMC 점도표의 유효성이 퇴색되었다고 언급했어요. <laughs> 음. <laughs> 이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연준의 FOMC는 시장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물가 상황, 금융 시장의 흐름들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근데 9월 달에 시장에서 오해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을 할 겁니다 금리 인하는 한번 아니면 두번 있습니다 라는 걸 던져 놓고 GDP 성장을 전망치를 크게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어 경기가 좋으니까 응? 금리 인상을 늦추나 보다 했다가 파월연준장이 기자회견 중에 어 우리 경기 전망은 베이스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라고 하니까 뭐야 경기가 이렇게 좋다는 게 베이스 시나리오 아닌데 왜 금리 인하를 늦추는 거야? 라는 걱정을 하면서 바라봤더니 블룸버그 전망치 기준으로는 2024년 상반기에 거의 0에 가까운 경기 성장 전망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경기는 나빠지는데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했거든요. 다행히 여기서 점도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지시켜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까지 들었어요. 파란색 바 찬트는 뭐냐면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월간 기준금리 전망이고요. 회색은 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가격으로 매겨지는 어 내재금리라고 하는데 그건데 원래 이게 2주 전만 하더라도 이 레벨이 높았어요 파란색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하는 것보다 시장이 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가졌던 거죠 근데 지난주 FM쇼를 지나고 하면서 이 레벨이 떨어졌고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세게 들어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강한 임팩트 있는 그런 변곡점을 만들어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12월에 한번더 남았네? 네, 12월에 한번더 남았어요. 그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다고 보나요? 안 한다고 보나요? 금리 동결 가능성 거의 95%? 96%? 원래 할것 같다고? 할것 같다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 그 정도는 아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세게 들어와서, 지금은 그 부분은 조금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다, 라는 말씀을 드있습니다 뭔가 금리 인하도 조금 더 예상보다 빠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느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는, 네. 내년 6월까지는 금리 동결이야, 어떻게 경기 나빠지는데 금리 동결이야, 라고 걱정하다가, 지금은, 6월달, 5월달 이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한 금리 인하기대도 조금은 경계해야 될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께서 채권금리 달러 안정세 지속될 걸로 보시나요, 지금? 뭐, 뭐 제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금리 달러 음, 계속적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몇 가지만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채권금리는 저는 이렇게 음, 꺾여나가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떨어졌다가 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하향하는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죠. 측권물이가 오르는데 MACD 오실레이터는 하락. 이런 게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이게 월간 차트에서 나와서 음, 프로 넘는 그림은 거의 끝나간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왜측권물이가 어, 하향 안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첫 번째로는 음, 후행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인데요. 3분기 d 속성력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음. 9월달까지 채권 문이 올라갈 수 밖에 없었다. 라는 그림은 후행적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왜 후행적이냐면, 3주 전만 해도 이게 1.9였나? 그랬고, 이게 1, 아 회색이 1.9였고, 이게 2.2였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2분기를 정점으로 이제 경기는 둔화되요. 라는 그림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3분기, 4분기를 보면은 확실하게 경기 둔화. 요번에 경기가 너무 좋았던 것도 재고평가 이익이 좀 세게 들어와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수요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된 사이클이라서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를 반영하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좀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보여 줄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예민하잖아요. 아... 네, 고용 지표는 이번에 쇼크가 나왔어요. 어, 원래 18만 명을 예상했는데 15만 명이 나왔고 8월 9월 수치도 하향 조정되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 실업률도 21년 6월 이후 처음으로 3.9까지 반등을 했고 그 와중에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높았지만 둔화되는 그림으로 보여줘서 좀 좋은 그림이었는데 저는 이 고용 둔화가 11월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어, 미국 고용 지표 이 취업자 수는 서베이 지표예요 숫자로 이렇게. 이게 확실하게 집계하는 게 아니라 가게 그러니까 기업들의 서베이라고 가게 집에서 서베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업의 서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1월이나 2월쯤에 고용보험 통계가 잡히게 되면 이게 다 바뀌어요. 쫙 바뀝니다. 음, 그래서 가계 서베이도 같이 보는데 보시면은 지난달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가계 서베이는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향 조정되고 쇼크가 나왔죠. 근데 10월 달 가계 서베이를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3만 4천 명 감소했대요. 어, 5월 달에, 5월에 5월 달에도 3만 천명 감소했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 달, 6월 달 가기, 기업 서베이가 확. 죽어버렸거든요. 이번에도 11월달에도 고용지표는 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어좀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인정시켜줄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볼 거는 뭐 유가죠. 음, 많은 분들이 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유가인데, 저 그때도 말씀 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유가는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하마, 하마스 전쟁에도 불구하고 안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좀 내려가는 그림. 음, 어제 좀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 등락과정이 있다하더라도 7 6에서 78달러. 어, 단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78달러 전후까지 좀 등락이 있을 거다라는 음.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당분간은 물가에 대한 부담, 불안감들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어, 확실히 확인해야 될건 코어 물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는데 왜 유가는 안 올랐냐? 첫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좀 다른 것은 직접적인 생산국가 아니에요. 이란이 참전하는 여부가 좀 달려있는데, 이란도 지금 알게 모르게 원유 생산하고 원유 수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서 참전하기좀 어렵다라고 생각 하고 있고, 이게, 음, 계절성이나, 어, 수요 공급 흐름들을 바꾸진 못했어요. 음, 만약에 이란이 참전하고, 해역, 음 운반하는 데에 활로가 막힌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가 월간, 그 계절성 보통 9월, 10월, 11월 달에 물가 가 약하거든요. 드라이빙 시즌 끝나고 중동 지역의 냉방 시즌이 끝나면서 약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공급 수요를 보면 수요가 우위를 보이는 구간이 3분기에 가장 컸고 4분기에 줄어들고 내년엔 또 다시 공급 우위로 가거든요. 이 그림이 바뀌지 않는 한 물가가 강한 상승으로보기엔좀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인데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건 달러는 오버슈팅 구간이었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이버전스 이거막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죠 그런 와중에 105포인트까지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는 104.5에서 105.5 이런 박스권 능력을좀 이어가면서 계단식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 하고 있죠 음, 왜 계단식 하락인가 보시면은 올해는 그냥 미국이 압도적이었어요 2.3 유로존 0.5. 격차가 1.8% 포인트 나는데 달러가 약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내년을 보면 미국은 1, 유로존은 0.7. 이 격차를 확 줄어들어 버려요. 이거를 분기별로 좀 나눠서 보면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꺾여서 미국하고 유로존 간의 GDP 성장 격차가 내년 하반기에 는 유로존이 조금 우위를 보인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뭐 강세 명은 있다하더라도 순환적으로 약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는 것도 이것도 원래는 이게 1.6 정도였거든요. 이게 2.8로 올라간 거예요. 미국 지도성이 너무 좋아서. 예를 들어서 3분기까지는 달러 강세명이 커졌는데 앞으로는 또달러약의 악세명이 높아지고 내년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달러의 악세명이 커지면서 음 달러 인덱스의 우하향하는 흐름들은 음 지금 단기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이 이제 내일 바로 올라갈 건데 현재 코스피는 네. 2.94%, 코스닥은 이제 3.17% 정도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어쨌든 월요일에는 이틀 전에는 이제 굉장히 큰 반등하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코스피 모양이 좀 만들어질까요? 요런 그림일 것 같아요. 그림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제가 오늘 새벽에 그리지를 못하고 어제 장중에 그린 거거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2472,500까지 0 갔다가 2400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림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거를 뭐 테크니컬리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음 역해된 숄더 패턴이란 게 있거든요. 요런 그림이에요. 왼쪽 어깨, 머리,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2,400, 2,370, 요 정도. 그러니까 이갭 구간을 깨지 않는 구간에서, 어, 바닥을 잡고 좀 반등을 하는데, 그럼 어디까지 갈까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한 2,600선까지는 좀 열려있다. 2,600선이라고 한다면은, 음, 가장 중요한 게, 어, 12개월 선행 PR 기준으로 올해 평균은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수준인2,61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직전 고점이기도 하고, 요 정도까지는 11월을 지나면서, 어, 연말을 향하면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여기서 오버시티 나온다면 2,650 돌파 정도 어, 가능성이 있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려오는 속도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좀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음, 등락이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아,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음, 오늘 코스피가 급락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재밌는 그림은 제가 코스피 2200 깨지면 사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여기서도 의미 있는 구간이 나는데, 왔 개파락. 그러니까 2300을 깰때막 개파락을 하면서 굉장히 공포감을 유발했다가, 반등을 할 때도 갭상승을 했어요. 이게 보통 섬처럼 이렇게 동떨어졌다라 그래서 아일랜드 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추세반전의 시그널로 많이 보거든요. 어, 그런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얘는 떨어졌는데, 얘는 올라가는. m a c 도 o 를나타는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서 저는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언더슈팅이 있을 때마다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어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하는데, 전 이런 구간이 나올 때좀 매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타겟은 1차는 2,500. 직전 고점이고 200일 이동평선이 균 있으니까요. 그리고 2차는 2,600. 이렇게 포인트를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음, 제가 자료를 쓸 때, 이때 자료를 썼거든요, 이날. 코스피가 2300 깨진다 하더라도 언더슈팅이니까 사자라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그게 얘기를 드렸는데, 어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코스피가 2 4 5 0넘고 그러니까 이제 사야 되냐고 막 그러셔서 저는 어 지금은 좀 오버슈팅이다 어좀 밀릴 때 사자 밀릴 때 사는 게 맞다 어 밀리는 구간 나올 테니까 그때 좀 사자 지금 추격매수는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2,400선 초반 또는 2,400을 깨는 그림이 살짝 나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사는 매수하는 전략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좀음 반등했다가 좀 되돌리는 과정에서 어제도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금리 컨센서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10월 CPI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면은 미국 증시가 여기서 쫙 치고 올라가는 좀 어려운 구간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도 여기 절반 정도 되돌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가장 큰 거는, 음 저번에도 몇, 몇, 번 저희 여기 와서 말씀드렸던 거는,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요게 올라갈 때는 무슨 의미냐면, 리스크 오프. 그러니까 리스크에 민감해진다. 시장이 나빠진다. 하락한다. 라는 그림인데, 최근 한달 동안에 이 위에서만 놀고 있었어요. 그러던 게, 이번에 다이렉트로 0.2로 갔죠. 내려간다라는 의미는 리스크 온. 리스크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호재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근데, 이 0.2, 0.8. 0.2부터 말씀드리면, 이 0.2까지 내려왔다는 의미는, 리스크 온 시그널이, 정점이다. 더 좋아지긴 어렵다. 그러면은, 요게 반등을 하면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나올 거다.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표가. 근데 중기 지표를 보면은 0.5까지 갔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요 하락 놈이 있어서, 음, 요게 등락을 보이면서 내려가는 그림이 아직까지 여유가 있죠. 그래서, 한두 달 정도의 반등 여력, 반등 구간은 맞는데, 한두 달 정도의 리스크 오프 시그널은 맞는데, 주간 단위 리스크 시그널은 오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은 쭉 치고 올라왔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 들어올 수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럼 못 되면 실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좀 너무 큰것 같아요. 12월 달에 금리 동결한다라는 기대감은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는데, 24년 6월 달에 금리 인하일 거라는 확률이 85%예요 좀 과하다 왜냐면은 9월 초에도 이 기대감이 한번 들어왔다가 쭉 떨어지면서 시장이 많이 밀렸었거든요 이 정도로 밀리지는 않겠지만 이 올라오는 구간이라서 이게 좀 일정 부분 되돌리는 과정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가 좀 과하게 돌아오, 들어온 데 따른 좀 쿨링하는 과정들이 음 한주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 제가 중하게 요 보는 거는 10월 달에 발표되는 CPI 중에서도 코어 CPI예요. 코어. 코어 물가가 둔화를 이어가게 되면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제가 좀 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리고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지면서 그리고 12월 f m c 에서는 변화가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갈 수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코어 CPI가 반등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2400에서 2500이 박스권에 좀머물를수 있겠다. 아, 라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 발표되나요? 11월 14일 11월 14일 날 발표됩니다 14일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밤에 발표돼서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반영이 될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코어 CPI 코어 CPI냐 라는 음. 그림인데 먼저 CPI로 말씀드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특히 코어 물가에서 기조효과가 사라지는 구간에 처음 들어가요. 자, CPI 예를 들어볼게요. 22년 6월 달에 CPI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왔던 게 있으니까 쭉 내려가요, 1년 동안. 그래서 23년 6월 달에 3%를 찍고 이 기조효과가 끝나고 꺾이니까 이게 반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코우물가는 22년 9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23년 9월까지는 그동안의 흐름에 따라서 쭉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기조효과가 끝나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등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냐면, 어 지금까지 물가가 떨어졌던 거는 핵심적인 물가 하락이라기보다는 어 기조물가 영향이 더 컸던 거 아니야? 물가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주거비가 좀 꺾여서 내려왔거든요. 주거비 물가가 내려가는 힘이 있어서 이 레벨이 4.0이라든지 3.9라든지 이런 그림을 보여주면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 경기는 둔화되지만, 오, 금리가 빨라질 것 같아. 물가 제대로 안정되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움직일 수 있어서, 어, 이번 주, 다음 주 중반까지는 아마, 음, 금리 인상 컨센서스 변화, 그리고 또 오늘이 11월 7일이잖아요. 오늘부터 또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금 5월, 4월 이렇게 앞당겨지는 것들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높았던 분을 좀 꺾으려고 할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좀 등락을 보이다가 11월 14일 결과에 따라서 다시 쭉쭉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을 길지 좀 갈리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